어제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19일까지 노사정이 탈퇴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분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끈질길 논의 끝에 이루어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19일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그 기간이 노사정위 탈퇴 등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미래 세대와 노동자를 위한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이념과 투쟁에 매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하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사정의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